배수가 끼고 식욕 다툼이 많고 그 융합이 되는 것보다 벌어지는 일이 많아. 양력으로 1962년 62년 2월 26일이요. 6월? 2월 26일. 우리 여기 안 후보님 사주로 볼 때는 영리함과 총명함과 이름을 나라에다 벼슬을 걸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타고는 났어요. 근데 아쉬운 점은 정치 쪽이나 이렇게 지금 후보로 나오셨을 때 인복이 없고 또 포옹력이 좀 부족하고 뭐 후보의 길을 가기는 가도 좀 외로운 길을 가지 않나.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분 한 분만 놓고 보면 참 굉장한 분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사람 다 100가지를 다 재주를 갖고 나오진 않거든. 이렇게 뭐 이 사회성으로 볼 때 뭐 교직이나 뭐 이런 아주 벼슬 자리에 앉아서 존경받고 우러러보는 분으로는 뭐 아주 뭐 완벽하지. 그러니까 저희 학창생활하고 비교해봤을 때 막 반에서 인기 있는 막 그런 사람. 아 그건 아니지.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착한 아이. 왜냐면 학교 다닐 때 친구 좋아하고 어울리기 좋아하고 뭐 입담 좋고 뭐 호변술 좋고. 근데 이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착한 어린이고 우등생은 할지라도 쉽게 말해 여러 사람들하고의 융합이라든가 저기 화합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지. 이분이 어쩌다 이제 정치판에 이제 들어서서. 원래 팔자에도 좀 없는 그런 길이었나요? 자기의 그 개인적인 마음보다 주변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운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능력이 조금 부족하죠. 지금 현재도 운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분이 지금 61살 같으면 30대 후반서부터 40 넘어서서부터 출세길이 열리거든. 그래서 이름을 내고 이름이 알려지고 높이 벼슬을 먹으라는 사주로 갖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정치 쪽하고를 저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정치라는 것은 포옹력도 있어야 되고 호변술도 있어야 되고 인복도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다 떨어진다. 뭐랄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돋보이고 명품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놓고 볼 때는 조금 그런 점이 아쉽다라는 거지. 올해 이제 이분이 신년 운세를 보면 그렇게 썩 좋은 운도 아니고 아주 나쁘지도 않아요. 그래도 낙심을 하고 마음에 상처가 많고 심적으로 힘들고 그런 행운이라고 봐야 되겠죠. 조심해야 될 것은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성향 자체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하는 성향이라 크게 그렇게 재앙이 있거나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지지율에서 좀 막 많이 높아지거나 그렇게 크게 변동이 있다고는 못 봐. 내가 볼 때는 거기서 뭐 비등비등하지 않을까. 원래 정치인들의 그 막 뭐 안 한다 안 한다 해도 꼭 마지막에는 가서 단일화를 하잖아. 맞아요.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그 시너지는 어떨까요? 궁합. 지금 이제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이제 운세로 보고 사주로 볼 때는 올해는 이 윤석열 후보는 범하고 생기복득이 닿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님한테는 합의가 안 들어요. 가정으로 따지면 부부라고 봐. 네. 그러면 올해 부부간에 이별수가 끼고 식욕 다툼이 많고 그 융합이 되는 것보다 벌어지는 일이 많아. 그래서 단일화가 된다고 해도 문제야. 그러면은 둘이 단일화를 해도 이재명 벌어진다. 왜냐면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둥글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세모잖아. 그러면 둥근 사람과 세모가 만나면 찔려서 항상 부딪히겠죠. 네. 그래서 특별한 게 없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단일하고 뭐고 예를 들어 이번에 판이 끝난다고 해도 조금 휴식을 취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 사람은 정치하고는 그렇게 딱 맞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국민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줘야 되잖아. 어느 대통령이 되든 간에 우리 국민들한테 좀 이롭고 덕이 되고 좀 살기가 편한 세상을 좀 만들어줬으면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